교육부가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16곳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입시와 학사 업무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고강도 감사에 대학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은혜 기자입니다. 연세대학교 감사장에 교육부 감사위원들이 속속 입장합니다. 진지한 모습으로 감사장에 들어선 감사관들은 어떤 질문에도 말을 아낀 채 서둘러 이동했습니다. 본주에서 좀 어느 분야 전문이신 거예요? 저는 좀 기획이니까. 기획이요? 네. 전반적인 걸 그냥 들어왔어요. 개교일에 처음 감사를 받는 연세대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. 시민 감사관을 포함해 25명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입시, 인사, 회계, 시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2주 동안 실시됩니다. 재학생 3만 6천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연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, 서강대 등 16개 대학들이 잇따라 감사를 받습니다.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부의 전례 없는 고강도 감사에 대학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만큼 이번에는 분명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.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. 억지로 털어갖고 먼저 안 날 게 어디 있어요.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이죠. 한국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 제기나 국민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